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과 방송 3법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립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류일인 방심위원장 등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박민 KBS 사장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나인야후 사태 등의 참고인으로 부른 최수연 네이버 사장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선구제 후 회수 대책을 담은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폐기됐는데요.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성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고양과 성남, 부천 등은 공모 지침을 오늘 공개하고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인데요. 이후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